네, 때 아닌 감청 논란 참 국민들 씁쓸합니다. 또 하나 대통령실 표정이 좀안 좋아진 일이 있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의 이른바 재산 누락 논란인데요. 민주당은 처벌받아야 된다. 의원이면은 이거 의원직 상실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인은 단순 실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아니, 실제로 국회의원들 중에 재산신고 누락해가지고 의원직 배지 날라간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대통령실에 있는 비서실장이, 재산을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28억을 누락했어요? 그러면 대통령실은 초법지대입니까?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고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 얘기를 해야지, 뭐 대통령실장의 반응이 이거는 제 프라이버시 문제입니다. 이거 완전 초법지대거든요. 있어서는 안된 일이에요. 정부 공직자 윤리 기준에 보면은 재산신고 누락액이 5천만 원을 넘으면은 중대 과실로 치고 있습니다. 3억이 넘어가면은 해임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28억이 누락됐습니다. 실수였을 수도 있고 뭐 오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경고라든지 뭔가 조치가 취해졌어야 되는데, 아니, 마치 자기는 뭐 실수였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양, 그 실수라는 것도 사실인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뭐 프라이버시 문제라고 넘어가면 끝나는 겁니까? 이거는 대통령실이 국민 속으로 나오겠다고 용산으로 옮겼는데, 오히려 이거는 뭐, 말 그대로 초법지대, 국민과 특별 대우를 받는 그런 지대로 간거 아니냐, 반응이, 대응이 너무나 안일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김대기 실장에 대해서 경질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또